혹시 어떤 곡, 아 저 곡은 내 곡은 아니지만 불러보고 싶다. 제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 동엽 씨의 의견대로 갈게요. 네. 제목이 누가 만들었나? 아 이따 뒤에 조사를 해봅니다. 사람을 알겠다. 그건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부르고 싶은 노래 많아요. 아 그래요? 부르고 싶은 노래 많은데 제목을 몰라요. 아 그러면 지금 들려주시면 저희가 제목을 맞춰볼게요. 중요한 건 네. 여러분 저의 약점을 아시는 여러분 전 가사를 모르세요. 다 아시면서요. 글쎄요 가사를 잘 몰라요. 학교 다닐 때도 시를 외워라면 네. 그 전날 분명히 외웠어요. 네. 학교 가면 몰라요. 그래서 분필 맞고 오고 분필 지우개 맞아서 여기 파란색 노란색 돼가지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제목이 아니면 이듬이라도 알고 호밍이라도 호밍으로 네. 갑자기 팝송은 아니래요. 네. 가요 중이죠. 가요 중에 가요 예. 중에 팝송도 괜찮게 괜찮습니다. 가요 중에 아 신중현 선생님 노래가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미련이라는 노래. 우와!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몰라요. 부르기 시작하다가. 네, 왜냐하면 이거 부르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이야 아쉽다.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시면요 이번 콘서트에 오시면 됩니다. 아 근데 콘서트에서도 아마 좀 하기 힘든 노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